말레이시아도 국화가 무궁화라는 사실 보도해 드렸는데 무궁화의 또 다른 이름 하이비스커스 보급에는 국민들 스스로 나서고 있고 또 마을마다 예쁜 하이비스커스 정원을 가꾸고 있어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조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궁화 종류인 하이비스커스 동호회 회원인 모하메드 줄키플리 씨. 퇴직 이후 요즘은 손녀와 함께 손수 가꾼 정원을 둘러보는 일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가장 아끼는 식물은 단연 직접 심은 노란색의 하이비스커스. 지역명을 따 만타리 설당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는데 국제 하이비스커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장 과정을 꾸준히 알릴 정도로 애정이 남다릅니다. Hibiscus have been a Malaysian flower. It is a lovely flower. And from small, we introduce hibiscus to the people in Malaysia. So we love hibiscus ever since we are small. 말레이시아 국화 하이비스커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고 SNS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법인화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닌 순수 동호인 모임입니다. 각자가 거주하는 마을에 하이비스커스 정원을 가꾸는 게 가장 큰 활동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나라꽃 홍보대사인 셈입니다. 이처럼 마을 한가운데 하이비스커스 정원을 조성해 어느 때에나 어디서나 하이비스커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한인사회에선 무궁화인 하이비스커스의 다양한 활용과 말레이시아인들의 각별한 국화 사랑이 부러움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꽃이 뭐 화단이나 조형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이 말레이 현지인들도 지나가면서 저게 우리나라 꽃, 나라 꽃, 국화하는데 대한민국도 국화를 국화로 불릴 수 있게끔 그리고 어디나 지나갔을 때 국화가 보이고 국화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각별한 자부심과 남다른 애정이 말레이시아 곳곳에 하이비스커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